끝났어? 우와. 처음 들어와보지 여기. 네. 우와. 너무 좋지. 진짜 신기하다. 건반도 있고. 우와. 아 여기서 직접 녹음도 하실 수 있겠구나. 홈 데모 레코딩. 데모 녹음하고. 재밌겠다. 너 기타 전혀 못 쳐? 아니 옛날에 코드만 잡을 줄 알았어. 아 그래? 오. 되게 좋은 기타 구경시켜줄까? 1953년. 우와. 피아노 쳤으면 그래도 음감이 있겠구나. 누가 피아노를 쳐? 보검이. 아 그래? 넌 못하는 게 없구나. 피아노 기다리지. 피아노도 치고. 노래 잘하고. 자. 우와. 가볍지. 어떤 노래 해볼까요? 너 해보시면 하시는 거 해봐. 너 세 개만 되는 게 있어. 내가 제일 처음에 뭐뭐뭐 코드? E 마이너. 어. G. A 마이너 D. 오늘 밤은 너무 깜깜해. 진짜 너무 맞았어. 별도 달도 넌 숨어버렸어. 아무도 없는 쓸쓸한 골목길. 아이씨야. 골목길. 이거 내가 이걸로 처음 기타를 쳤어. 골목길. 끝이야 되게. 골목길. 멋있다. 그것만 치셔도 멋있다. 이것만 연습하면 돼. 궁짝 궁짝 궁짝. 오 뭐야 그것도 고급 기술이야? 오 뭐야 그것도 고급 기술이야? 그냥 내가 뭔가 산티나 보인다. 멋있다고? 오 오. 이게 또 여자. 뒤에 갔다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앞에 갔다. 뒤에 갔다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앞에 갔다. 어 멋있어. 너 노래방 18번은 뭐야, 보검아? 애인 있어요, 누나. 어? 그분? 이은미 선배님 노래? 오. 불러봐. 기타를 쳐본 거야,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는. B예요. 난 볼 수 있어, 있어요. 끝에 이거 요자 들어가서 이 노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? 가사 끝에 가사 끝에 요자 그냥. 아, 애인 있어요. 나 볼 수 있어요. 막 예의 바르다 보니까 가사도 존댓말을 빼기요. 처음이 뭐냐 A가 그 노래가. 아직도 난 제대로 불러봐 보거마. 네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. 아직도 넌 혼자. 처음이 뭐냐 A가 그 노래가. 아직도 난 제대로 불러봐 보거마. 네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. 아직도 넌 혼자인 거니 물어보네요. 그저 웃어요. 사랑하고 있죠.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것 너무 소중해 꼭 숨겨두었죠.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. 내 눈에만 보여요.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.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. 그 사람 그대라는 것. 너무 좋다. 잘한다. 힘 하나도 안 들고. 잘하려고 안 해서 잘한다.
그냥 쭉 부르니까 너무 잘한다. 얘 건반 치면 건반이랑 기타랑 같이 이렇게 어. 쉬어볼 수 있지 않아? 전 영광이에요. 할 수 있지. 오, 잼 해봐. 우와. 어, 건반으로? 어. 와, 디 지금 되게 콩닥콩닥했습니다. 마음이? 그 기타의 코드 너무... 진행과 그 선율과 그 소리가 너무. 맞아, 오빠 기타는 또 좀 따뜻한 진짜. 소리가 있어. 그리고 처음 불러봐요, 기타. 아 그래? 아 기타로? 내 기타에 맞춰 노래 부르는 거. 그렇지. 우와. 뭐 할까요? 뭐 듣고 싶으세요? 고요한 밤. 고요한 밤, 거룩한 밤 이거요? 배움 있는 코드인데? 너무 좋다. 아이고. 잘 친다. 아니 저도 막 너가 치면서 노래해봐. 막 썩 떠오르지 않는데요. 네가 잘 피아노 치면서 잘 부르는 거 없어? 사랑이 그대 마음에 차지 않을 때 속상해하지 말아요. 미움이 그댈 화나게 해도 맞아요. 짜증내지 마세요. 소라 언니. 사랑은 언제나 이곳에 보검이 반지 노래를 부르다니. 정말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뭐예요? 일이야. 어?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? 네. 이 노래는 이 소라 언니 앨범에 전체적으로 다 1번 트랙, 2번 트랙, 3번 트랙 이게 제목이었어. 사랑은 언제나 이곳에 하면 나오더라고. 아 그곳인가? 그곳에.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. 3번 트랙.